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음악하는 연주자들의 신뢰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그쵸. 오리진 이펙트의 신작 MEQ 드라이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EQ 드라이버는 빈티지 풀텍 스튜디오 EQ를 기반으로 한 미드 부스트 앤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1950년대 전설의 이 패시브 EQ는 다재다능한 EQ 곡선과 푸시풀 출력 스테이지를 오버드라이브하는 기능 덕분에 수천 개의 히트곡에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오리진 이펙트는 이 클래식한 스튜디오 장비를 기타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사이즈의 페달로 재창조하였습니다. 완벽한 미드 부스트를 만들고 스튜디오에서 영감을 받은 세츄레이션을 추가하거나 격렬한 디스토션 사운드를 첨가하여 뛰어난 응답성을 갖춘 페달로 완성이 되었다 라고 하네요. 일단 외관을 보시면 오리진 이펙트의 이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묻어나는 그죠. 게다가 저는 오리진 이펙트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색깔 예쁘죠. 요 색깔 예쁩니다. 시원하죠. 굉장히 예쁘고 할시온 오버드라이브와 이 친구가 여기 딱 있으면 보드가 단단해 보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런 얘기들 많이 계속 하잖아요. 아무리 사운드가 좋아도 디자인이 별로인 이펙터들은 맞아요. 손이 잘 안 가는 게 사실 뭔가 기분이 안 나죠. 그런 게 사실이고 이 디자인이 예쁜데 소리가 약간 아쉽다라는 친구들은 보통 방출을 안 하는데 정말 소리는 좋은데 너무 못생겼다 그러면 방출이 되곤 합니다. 네. 뭐 사람마다 다른 거긴 하겠지만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리진 이펙트 이펙터들은 항상 합격점을 받을 만하다. 네. 굉장히 견고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미드 부스트량을 조절하고요. 컷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하이엔드가 줄어듭니다. 어댑트 토글 컷 컨트롤 노브와 유기적으로 반응하며 따뜻한 오버드라이브에서 밝고 깨끗한 톤으로 전환됩니다. KCS 토글 세 가지 미드 부스트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네. 합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다 12시. 네. 모르겠어요. 편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리진 이펙트의 페달들이 좀 비싸잖아요. 사람들을 듣고 있으면 고급진 사운드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할시온 같은 경우도 튜브 스크리머 본연의 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죠? 뭔가 고급지다라는 느낌을 계속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할시온은 정말 저희가 칭찬에 칭찬을 그쵸? 했던 정말 최고의 페달이었죠. 근데 이 친구 역시 저희가 물론 빈티지 풀텍 그 스튜디오 EQ를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저희 사운드 오퍼보는 건우 씨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느낌과 뉘앙스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드라이브 자체로 그냥 평가를 내렸을 때 굉장히 고급진 사운드가 난다라고 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게인을 많이 높여볼게요. 네. 이 지금 들리시나요? 막 음이 싸우면서 그 부스팅 되는 소리. 좋습니다. 컷 노브를 돌려서 하이를 좀 더 줘볼게요. 아, 나 이게 너무 좋아. 음들끼리 싸우면서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로우 부스트나 이제 미들 부스트가 좀 많이 올라온 애들이 이런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앰프 크랭크업 됐을 때 막 부글부글 이제 제가 이제 지글지글 끓는다 그러잖아요.
좋습니다. 어댑트 토그를 이용을 해볼게요. 오, 이것도 음이 바스락거리기 시작하죠? 네. 오,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지글지글 끓다가 이제 타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싸우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제가 끓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타기 시작했죠. 자, 좋습니다. 다음은 KCS 미들도 부스트도 좀 높여볼게요. 뭐 그럼 이제 막 난리가 나겠죠? 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드라이브를 많이 줄이고 미드 부스트를 준 상태로 사운드를 한번만 들어볼게요.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미드 부스트부터 드라이브 페달까지 광범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페달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오리진 이펙트가 전구간이 스위스팟인 이펙터를 만들어내는 브랜드인 건 알았지만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연주자가 좋아할 만한 영역대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정말 잘 포착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운드를 만져갈 수 있는 페달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빈티지 풀텍 스튜디오 EQ 자체가 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드라이브 페달에 비해서 정말로 이 대충 푹 꽂고 툭툭 돌려서 쓰는 연주자,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그런 연주자들도 있지만 정말 미세하게 이 중음역대 아니면 고음역대 조절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딱 사운드를 지정해놓고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맞습니다. 많은데 그런 예민하고 디테일한 연주자들 입맛에도 정말 잘 맞출 수 있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운드를 메이킹할 수 있는 멋진 드라이브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 마샬 게인의 부스터를 한번 네. 써봤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일단은 네, 껐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끄고요. 네. 게인을 좀 더 올려볼게요. 마샬 게인을. 좋습니다.
그 좌좌 음빠 할 때 그 빠 할 때 그 밀려오는 음악감이 정말 장난 아니고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을 대려 받았어요. 뭐냐면 사운드가 굉장히 바삭해진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 게인 부스트 혹은 클린 부스트, 미드 부스트로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페달입니다. 이게 그 마샬 앰프에다가 잘못 물리면은 네. 그 페달 궁합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앰프 그 측에 그 넓은 헤드룸과 레인지가 갑자기 확 좁아져요. 그렇죠. 그 페달 부스트를 쓰면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더 넓어져요. 더 넓어지고 더 앞으로 튀어나오고 기타가 더 막 불타는 것 같고 막 그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쇠를 막 그 용광로에서 막 당근 이렇게 막 망치로 두들기고 있다가 이펙터를 밟는 순간 그 갑자기 그 망치질을 하던 이 속도가 기계로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하는 느낌에서 갑자기 기계가 바바바바바바바박 찍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와 진짜 불타는 사운드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근데 저는 아까 뭐 마샬게인은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요즘에 이제 800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덤으로 또 이렇게 들려드리는 건데 아까 사실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오버드라이브 운영일 때도 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냥 클린톤에서 그냥 그렇죠. 얘만 걸었는데도 아까 뭐 지글지글 타는 소리 지글지글 막 끓는 소리에서 타는 소리까지 이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고 이번에도 오리진 이펙트는 또 굉장한 걸 또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저희한테 큰 감동을 줬던 이 오리진 이펙트의 MEQ 드라이브에 대한 한지평 주신다면? 네. 한지평 드리겠습니다. 오리진이 또 오리진 했다. 이렇게 드릴게요. 뭐 이거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 이것 또한 정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좀 팁을 드리면 본인께서 쓰고 있는 그냥 팬더 스트라토캐스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에릭 클랩튼 같은 좀 기타 사운드를 내고 싶다. 그 에릭 클랩튼 기타는 이제 미드 부스트 달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 기타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패시브 기타라면 얘가 그 순간적인 맞습니다.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런 소리를 만들어 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도 레스폴에 물렸을 때는 그 레스폴의 그 뭐 본인의 그 기타 픽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쫙쫙 퍼지는 소리를 순간적으로 좀 돌덩이처럼 딱 잡아주는 느낌도 낼 수 있고 이건 활용도가 너무 많네요. 너무 좋은 페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사운드 엔지니어. 이거는 단순한 드라이브 페달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빈틈을 꽉꽉 잘 메워주고요. 연주자 가려운 부분을 박박 긁어주고 정말로 이 보드 위에 올라가게 됐을 때 보드의 모든 이 사운드를 이 친구가 잘 컨트롤을 하면서 통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진 드라이브 페달이었습니다. 단순한 드라이브 페달이라기보다는 프리, 부스터, 드라이브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활용도를 보여줄 수 있는 페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3, 9.9 저는 0.1점은 양심상 오리진 임팩트의 이 살벌한 가격 때문에 네. 뺐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은 가격 때문에 그쵸. 너무 살벌해. 이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오리진 임팩트는 좋은데 비싼 겁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이 정말로 완성도 높게 사운드를 만들어주면서 돈값하는 이펙터들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리진 이펙트는 그걸 늘 입증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뢰를 더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어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입니다. 이펙터 타임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